네, 여하튼 정월 대보름이기도 한 이번 토요일에 이 도심은 상당히 시끄러울 듯합니다. 정치권이 불을 지피면서 이 촛불과 태극기의 힘겨루기가 아주 거세질 가능성이 커서입니다. 촛불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시위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은 참가자가 지난 주말보다 두 배는 많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충돌은 없었으면 합니다. 조덕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퇴진행동 측은 이번 주말 15번째 집회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말 집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도심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퇴진행동 측은 밝혔습니다. 모레인 10일 오후 3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 밤샘 집회를 열고 토요일인 11일엔 국회 집회를 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한 뒤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얘기할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 1박 2일 대행진을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내세운 친박 단체 측도 이번 주말 12번째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주말엔 처음으로 유모차 부대까지 등장했는데 주최 측인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이번 주엔 참가자가 지난 주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해서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운데 진보 진영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4주년이 되는 25일에 민중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심리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탄핵 찬반 양측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